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화요일인 7월 18일에는 서버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 시작은 7월 18일이지만 서버 다운 시간이 19일이기 때문에 19일 수요일에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드 시즌 밸런스 업데이트인 7.1.5를 위한 점검이며 19일부터는 2023년도 지점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진행될 7.1.5 업데이트 일정입니다. 18일 오후 11시 데스티니 2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19일 오전 12시 15분 데스티니 2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전 2시 7.1.5 업데이트가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배포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게임하지 못하는 시간은 7월 19일 오전 12시 15분부터 오전 2시까지 총 1시간 45분 동안이니 새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